2021년 4월 30일 저녁 밤이죠. 11시 29분입니다. 증시는 좀 밀렸고 코스닥 사실 1000 보기 좋았는데 밀려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뭐 아직 고점이긴 합니다. 고점이긴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요. 이제 5월 3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뭐 감시를 잘 하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 신뢰가 썩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뭐 좀 좋아졌겠지라는 마음으로 임해볼까 합니다. 네, 좀 무분별하게 너무 불법적으로 많이 해왔던 것들이 많았죠. 네, STX부터 볼게요. STX. 네, 뭐 사실 증시는 빠졌는데 제 계좌는 엄청 좋았어요. 좋았는데 STX 뭐 10,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했는데 뭐 9,900원까지 갔으니까 뭐 비슷하긴 왔죠. 사실 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략 한 8,000원 정도 좀 더 짧게 볼까요? 코로나 전 그죠? 딱 떨어지기 전에 이 정도 6,000, 8,000 이 정도 사이였었는데 그동안에 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서 계속 예 눌렀다가 예, 드디어 터진 것 같은데 이거 개별로 간 것 같지는 않고 느낌은 이제 STX 중공업이나 엔진 쪽에 엮여서 간 것 같고 원래는 예정대로였으면 흥하이온을 인수했잖아요. 전에 만약에 했으면 이미 지금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거예요. 만약에 별 문제 없었다면.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다른 종목에 좀 빌붙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주니까 고맙죠. 그리고 일단 뭐 대략적인 목표가까지는 온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5,600원, 6,100원은 이제 거의 버려두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8,000원 정도 정도 보시고 밑으로 좀 빠지면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뭐 사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변동성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타 하실 분들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잘 나올 구간이기도 하고 한데 뭐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저처럼 뭐 이렇게 매집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뭐 빠지더라도 어쨌든 뭐 시간 지나면 올라갈 종목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유한타 증권 지금 제가 요거는 여기서 거래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했던 곳인데 여기서도 STX 지분이 있어요. 있기는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올라가긴 할 건데 단기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지금 하지 마세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물론 기분은 네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막 휘둘리지 마시고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던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기 존버하셨던 분들 많이 매집하셨던 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STX 조선해양권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거래량 보시면 지금 그 역대 최고니까 그걸로만 해도 이게 사실 3만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평균 거래량 3만 나오다가 지금 500만 찍어준 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정도면 매우 기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만으로도 뭐 거래량 뭐 주가 올라가는 거 별개로 다 STX 중공업 여기도 뭐 네 좋았죠. 거래량이 아직 요때에 비하면 네 좀 좀 덜 터진 건데 그래도 이쪽 음봉 나오고 그걸 묶고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은 거고요. 여기도 뭐 단기로는 뭐 굳이 단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감자 뭐 저도 좀 견뎠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네 이때는 아니고 네 제 시작이 이때였으니까 어쨌든 오늘 감자를 해서 지금 8,800원 됐잖아요. 딱 그 정도 지점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동안 뭐 구조적으로 많이 좀 이것저것 많이 해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흑자도 나고 했으니 이제 8,000원대 감자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샀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싸긴 싸요. 싸고 거기 뭐
뭐 대지도 있고 거기는 뭐 장비들 팔고 하면 사실 뭐 시총 넘어갈 정도로 아직도 뭐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이제 단기로 급증 나왔으니까 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때가 되면 이제 8,8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바닥 수준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예, 감자 95%잖아요. 95%. 여기서 또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매우 좋고, 거래량이 일단 요렇게 터졌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압도적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까지 뭐 13년부터 봐도, 뭐 터지는 게몇번 있었지만, 지금이 제일 좋죠. 그래서 즐기시면 될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또 빠져도 뭐 이상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길게 보면 8,800원까지는 딱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 STX 중공업이랑 상관없는데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이제 주택 지원하면서 여기 ESS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게 화재 위험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거좀잘 해결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이런 거몇년 사이에 이런 게 지금 뭐 없었죠. 이런 게 나올 일도 없었지만 이런 게 그냥 떴다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살짝 음모론적인 거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보자면 STX도 그렇고 중공업도 그렇고 공매도 전에 일단 아시아나항공 네 보겠습니다. 여기 뭐한주 샀죠. 한주 샀고 빠지면서 살 거고요. 그냥 이 상태로 냅둘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올라갈 확률 높아요. 윗골이 한번 크게 한번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000원? 네,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요 정도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좀 모아 놓으시면 단기 급등 한번 탁 나올 때한 최소한 10% 20% 정도는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모니터링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 좀더볼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봐서 매집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스트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키스트 뭐 별거 없고 차트도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냥 뭐 무난한 수준, 네, 무난한 수준이고 여기 매집하는 곳, 여기서부터는 매도하는 곳 이렇게 계속 나눠져 있는데 일단 뭐 단기 하락 나올 수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5월 5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뉴스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걸 봐서 5월 5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급하게 할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네 5월 5일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미디어 관련하는 쪽에 많은 분이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무난한 가격 특별한 거 없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매수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푸른 기술 생각보다 안 빠지는데 여기 뭐 그냥 무난한 가격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 무난한 가격이고 키오스크 쪽으로 뭐잘 풀리면 다행인데 이쪽 보시면 그 2월 21일이죠. 그러니까 한달안 남았어요. 한미 정상회담 요거 하면 북한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전에 한번 뿍 빠지면 네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제 10,000원 초반 정도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더 떨어지면 더 사고. 그래서 13,000원, 2,3,000원, 뭐 작게는 11,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매도 쭉쭉쭉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북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바이든도 뭐 평화 뭐 이런 쪽뭐 관심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는 나오고 얘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타이밍 잘 노리시면 좋습니다. 증시 뭐 지금처럼 빠질 때 밀리잖아요. 그러면 매집하시면 돼요. 대략 한달 정도 잡으면 되겠죠. 네. 흥국화재 유비. 네. 이제 다음부터는 살 건데 확실히 이제 우선주 단일가라도 네. 패턴이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제 작업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는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겠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경남 지역. 생각보다 뭐 조용하네요. 뭐그 콜드체인 뭐 관련주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6,000원대에서 매집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모아 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매집은 안 하고 있는데 급락 나와서 쭉 빠지면 뭐 이렇게 쭉 빠지면 바로 비중 좀더 실을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고. 헬릭스매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뭐좀 생각보다 잘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많이 꺾이긴 하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많이 꺾이니까 요 구간이니까 그때 한번 걸렸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비중 많이 크신 분들은 일부 좀 매도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공매도가 사실 그 바이오주에 좀 바이오주가 좀 취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참뭐 셀트리온도 많고 하죠. 그래서 뭐 일부 좀 매도하셔도 뭐큰 지장은 없다. 비중 많이 크시면 뭐한 비중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이때 좀 매집을 하셨으면 이때 좀 정리하셨다가 올라가도 좋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이런 게 있었고요. 뭐 별거 아니죠. 네 요거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요런 거네 요런 게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음에 IHQ 여기 조금 특이합니다. 좀 많이 특이한데 보시면 요거요. 5월 5일날 네 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기사는 이렇게 신뢰가 잘안 가서 그럴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애플 플러스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쿠팡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OTT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OTT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뉴 쪽이랑 일단 계약은 된 모양이에요. 5년간. 네, 뭐 그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자될 거다. 한국 이제 콘텐츠가 자체가 지금 미나리도 알려지면서 한국 배우들 그리고 이제 가수들 뭐 BTS나 이런 것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많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뭐 영화 보면 거의 일본 분위기 많이 났다면 요즘에는 영화에 한글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 음악들도 영화 가끔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보시면 우리나라 엔터 미디어 쪽이 좋아지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IHQ는 아직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다행인 건 여기 KH 미디어에서 비중을 늘렸어요. 비중을 늘려가지고 좀 사실 그 최근에 좀 대표이사 그분 좀 이슈가 좀 크면서 유튜브 보니까 영상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금 그렇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여기서 지분을 늘려줘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날이었는데 그 지분 인수한 날이 어떻게 거래량 늘고 이렇게 빠지면 이게 빠지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때 2,000원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예, 봤었고 그래도 뭐 반등이 잘 나왔어요. 마지막에 프로그램 외국인 많이 들어온 걸로 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작업을 좀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0원 정도 목표 잡고 있고요. 2,500원이 아니라 이제 2,400원 정도죠. 사실 기준 잡으면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2,400원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2,500원까지 나오지만 여기가 뭐 매도가로 잡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으셔도 되고 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3,000원. 네 여기서부터 매도인데. 운이 좋으면 역대 전고점 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냥 생각만 해보고 있는데 진짜 운 좋으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참고하시되 좀 대주주나 이런 그뭐 필록스나 이런 데서 사실 그 인수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자본 M&A 느낌이 조금 있어서,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나더라도 조심은 했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좀 위험한 느낌이 좀 들면 조심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디어 쪽 투자금 많이 들어올 테니까 성장은 할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떤 뭐 다른 이슈나 뭐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 돈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빼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화천기계 생각보다는 뭐안 밀렸어요. 증시 밀리는 거에 비하면. 네. 여기는 매집. 여기는 뭐 그냥 냅두고 3,000원 일단 기본 목표가. 일단 절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볼 거는 없고 뭐 소부장 요쪽 아마 지원되면서 요즘 원자재 쪽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전에 그 국책 사업 쪽뭐 관련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 이슈 받으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분기 1분기예요, 1분기. 네. 적자 제소, 네, 적자 축소, 당기 순이익은 흑자. 또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여기, 저구 전 법무부 장관, 저는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6월 달에, 6월 12일인가? 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 뭐, 의혹, 재판. 뭐, 저는 뭐, 제가 뉴스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00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덱스터 조금 많이 빠졌죠. 네, 덱스터 빠졌고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뭐이 정도는 무난한 가격이에요. 무난한 가격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대신 느리고 좀 무디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28일 날 수요일이죠. 요거 VFX 종종 이렇게 나왔어요. 좋죠. 나중에 잘될 거니까 어차피 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보시고 여유 되실 때마다 뭐 월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급으로 한달한달 이렇게 넣으신 분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사세요.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오를 때 사지 말고 빠질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루 빠지고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좀 요런 이렇게 잘 나오니까 사실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그냥 장기로 봤을 때 가격. 사셔도 됩니다. 더 빠지면 더 좋고요. 다음 CU 메디칼 조금 마이너스 됐어요. 월요일 날좀더살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좀뭐 재무가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뭐 1분기도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 근데 뭐 약간 반등? 네, 거래 정지대도 좀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고. 아무나 사지 마시고요. 작업 자신 있으신 분들만 날려도 될 정도의 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 뭐 단기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액 좀 넣어가지고 최소한 1,600원, 800원까지는 예, 많으면 2,000원까지 이 정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뉴스 없었어요. 민트로메디 가상화폐 쪽 요즘 제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많이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하면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지금 상위,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서 조금 힘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5월 달에 이제 싸이월드, 뭐잘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가상화폐 쪽 엮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입니다. 네. 재무 안 좋고요. 재무 안 좋고 위험하지만 네, 이런 주식이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하지만 단타.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잘 모아가시면 됩니다. 저점. 여기가 좋긴 해요. 2,000원 정도. 비싸도 한 2,200원 정도가 좋긴 한데, 어차피 한번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고, 좀 위험한데, 노릴 분들은, 네, 노려봐도 될것 같아요. 29일부터 아이디 찾기. 되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 특정 네, 소유 주식 수가 5에서 0% 이렇게 됐다고 해요. 네.
수성 이노베이션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내가 좀 버텨주고 있고요. 여기도 뭐 급등 잘 나오는 종목이고 흑자냈기 때문에 요까지는 무난하다고 볼수 있는데 빠지면 살 거고요. 네, 어쨌든 좀 전환 사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빠질 때 급락 미친 듯 이렇게 쭉쭉 나올 때만 네, 매수하세요.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다음에 IG비전. 네, IG비전 또 5천원 정도까지. 네. 생각보다 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중심 밀려서 내려간 것 같은데 다시 5천원까지 갈 확률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좀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네. 다시 뭐한 최소한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올라갈 확률 높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뭐 거래량이 이 정도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살 구간은 굳이 뭐살 구간은 아닌 것 같긴 하고 4,000, 한 4,500원 이하 정도 내려오면 사서 낮게는 4,800원 아니면 5,000원 초반 정도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윙이푸드. 아, 애증의 윙이푸드. 잘안 오르죠? 네. 또 샀습니다. 오늘 1320원에 이때도 산것 같아요. 35인가? 네, 30, 30. 네, 30. 뭐죠? 아, 저가 30이네. 네. 요날 그 목요일날 그 종가에 한번 쫙 빠졌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그때 이제 매수가 됐어요. 거의 종가에 되고 요날 1320에 그냥 살짝 걸어놨는데 좀 매수가 좀 됐습니다. 또 여긴 걱정할 게 없는 게 보시죠. 안정성장 보시죠. 그쵸? 여기도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는 있는데 투자해서 한 거잖아요. 네, 투자해서 한 거니까 걱정할 건 없고 회계 쪽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네, 그냥 사실 뭐 여유되면 한 몇억 넣고 싶어요. 네, 여유되면 몇억 그냥 넣어가지고 여기서 쭉쭉쭉 싸가지고 네, 한 번에 사면 올라갈 테니까 여기도 저도 뭐 이렇게 하루에 뭐 몇천 주씩 만 주씩 이렇게 사겠죠. 이렇게 요 가격에서. 네, 요 가격 좋으니까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전 친구들한테도 이거 저평가된 주식이니까 그냥 사라 그래요. 뭐1300 초반, 1200뭐더 떨어지면 좋고 그래서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 10.18 한 주당 배당이 요 정도에서 배당이 줄었어요. 보니까 10.17로 예 그래도 뭐 주니까 좋죠. 네. 이거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푸른 기술을 할때 설명드리긴 했는데 박미하죠. 요거 하면 앞뒤로 한달 앞뒤로 시진핑한테 연락이 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만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수금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제가 많이 지금 생각보다 수익률이 엄청 좋은데. 네, 거기서 좀 빼가지고, 좀 빼도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빼서 좀 여기다 좀 박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윙입이 한 8월, 9월, 10월 정도 오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충분한 수익 내고, 거기서 빼서, 좀 적당량을 여기에 넣으면 올해 수익 엄청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가격이니까 쫄지 마시고, 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딱 걱정되는 거는 회계 쪽, 북한, 중국 쪽 우리가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하는 그 부분 빼고는 완전 좋고요. 푸드나무 쪽, 그쪽 뉴스 나오면 최소 1700, 2000까지는 뭐 시진핑 아니라도 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에센코어. 여기 특이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오늘 그 소속부가 벤처 사업부에서 그 중소 사업부인가요? 네, 이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게 되면 이제 지원을 좀 뭐랄까 혜택을 좀더 적게 받거든요.
벤처가 좀 해주는 게 있고 뭐 중소 그다음에 대형으로 넘어갈수록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가 중소로 가는 거나 아니면 대형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역세권으로만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인지 사장인지 모르겠어요. 사장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이분이 오늘 대략 한 3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다. 좀 빠지더라도 지금 원래 추매 단가는 여기죠. 추매 단가는 여기인데 여기 좀 되시면 제가 봤을 땐 짧게 봤을 때 7,800원 정도 있죠. 800원 초반 정도 사서 8,000원 초반에 매도하면 이것도 좀 뭐 한 몇 프로 되죠? 2, 3%? 순이익으로 치면 한 2% 들려나요?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면 은행 1년 이자보다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얼마 된다고 뭐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2%라도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런 거 주워 먹는 것도 좋아요. 지금 8,300원에서 은근히 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저항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000원, 7,800원 이 정도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 밑으로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이 구간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갭상승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중소사업부 변경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가 아니라 중소사업부에서 할 만한 것을 혜택이 줄어드는데도 굳이 바꿨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좀 변화한다라는 거고 저는 뭐 SK 쪽 올해 엄청 좋게 보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할 것 같아요. 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친구랑 뭐 장난으로 뭐 아마존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아마존 뭐 이렇게 엮이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좀 살짝 오바지만 어쨌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보시면 40억 원 추가 대출했네요. 43억 상환 및 주식수 감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대표가 자기 보시면 KB증권 보이시죠? 한국증권금융도 있지만 여기에서 자기 돈을 이렇게 부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회사 뭐 주식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핀테크에 제가 봤을 땐 목숨 건 것 같아요. 잘 되면 크게 갈 수도 있는데 돈은 이분이 많이 벌겠죠. 네, 이분이 많이 버는 거고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있었죠. 오늘 하나 나왔는데 다날이 이때 5월 3일부터 영화 MSC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이벤트니까 그냥 보시고요. 네, CGV 쪽 그 다음에 달콤이 뭐 이렇게 오픈 핀테크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데비 제공하는 논 펀지블 토큰이라 그래서 뭐 가상 뭐죠 저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비싸게 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 이렇게 키오스크 오늘 나온 뉴스고요. 이렇게 한국 디지털 페이먼츠랑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키오스크 뉴스 나왔고 비트코인 원래 4월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밀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래서 좀 되겠다 했다가 조용하네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해서 내려온 느낌이고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되거든요. 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네, 언제든 밀려도 사실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밀리면 계속 사면 되고요. 8,000원 딱 찍었을 때 수익 나오는 조건이면 내 평단이 8,000원 됐을 때 플러스 찍혀서 수익이네 라고 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좀 길게 봤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설정을 잘 평단 작업을 잘 하시면 되고 여기 평단 낮으신 분들 뭐 저랑 뭐 비슷하면 대충 4,000원대 뭐더 싸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비중을 좀 높여 보시겠다고 하면 안전하게 가려면 6,000원대가 좋고요. 그래도 뭐 여유가 뭐 다른 종목 수익 많이 나서 내가 좀 여유 좀 있다. 그래도 비중 더 늘려도 되고 평단 올라가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7,800원, 700원 이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으니까 사도 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8,000원 딱 됐을 때 수익 나는 구간까지 추매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올라가겠죠. 때 되면. 네, 비트코인 뉴스가 안 나와서 조금 그랬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넥슨 GT.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네. 증시가 밀렸음에도 뭐 특별한 뉴스는 못 봤는데 뭐 좋네요. 네. 어쨌든 뭐 넥슨이 지금 김정주라는 그분이 지금 빗썸 인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습니다. 내려오면 그 테마로 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추천은 안 하지만 내려오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상화폐로도 엮이고 뭐 넥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엮이면 다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요. EID 좀 아쉽게 사실 좀 하한가 한번더 나오길 바랬는데 한국에서는 뭐좀안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재명 도지사가 도입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 뭐 정치적으로 부담되면 우리가 그냥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래서 뭐 해봐도 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밀렸을 때 사야지 딱 이렇게 예약을 네 하고 있었는데. 노리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크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매수는 못했고 어쨌든 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어쨌든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 백신 올라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버티시면 되는데 350원 이하가 좋으니까 밑으로 혹시 내려오면 악재 떠서 혹시 내려오면 그냥 슉 주우시면 됩니다. 네, 특별히 뭐 WHO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승인 되면 제가 봤을 때 1,000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승인 된다면 특별한 건 네, 뉴스는 없었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는데 그냥 뭐 패스할게요. 일단 그거랑 별개로 네 그냥 차트로만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리된 건 아닌데 또 6,000원까지 한번 갔으니까 이제 빠지는 건데 잘 보셔야 될게이 6,000원 안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중에 뭐 제지 쪽 테마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마지막 정리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물리신 분들은, 저라면 적어도 50% 이상은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제는 기회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빠졌다가라도. 근데, 굳이, 네.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당분간 이제 버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잘안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좀 버려두는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국일제지 생각보다 여기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여기 좀 찌라시 같은 걸 제가 보긴 했는데 뭐 굳이 제가 뭐 사실도 아닌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7,000원까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면 좀 정리 한 절반 이상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예 그래픽 믿고 가시면 존버도 괜찮은데 그렇게 장투 아니라면 네. 50% 이상은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네뭐 휘토류 같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소차 테마에도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일제지 뭐 그런 것도 잘또잘 연결되면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 올라온 거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거의 10배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요 정도에서 한 3년, 5년 있다가 다시 2차 상승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있거든요. 짧으면 3년? 네, 거의 뭐 2년 됐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낫죠. 네, 저점 매수가 좋으니까 뭐 이미 수익 크게 보신 분들은 네, 그냥 뭐 갖고 계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씨푸드. 여기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깨끗한 나라고랑 우선주들 지금 조금씩 많이 움찔움찔거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익 보기 괜찮은데 고점입니다. 깨끗한 나라고도 고점 부근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차트는 굳이 안 볼게요. 예,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이스티나가 생각보다 좀 다시 반등이 나왔네요 오늘. 흐름 자체는 뭐 점이랑 달라요. 거래량 보시면 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대북 테마주기도 이기도 하기 때문에 21일 날 대통령이 미국 가죠. 그때 한번 윗꼬리 한번 팡 쏴주고 다시 제자리 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잘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뭐 드디어 좀 빠지나 싶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뭐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 바이든도 중국이랑 뭐 이렇게 사이 그렇게 나쁘게 지내고 싶진 않다. 뭐 중국도 니네가 1등 먹어라. 대신에 우리 건들지 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지금. 네, 될 리는 없는데, 일단은 살짝 소강 모드로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대표이사 변경이랑 뭐 사업, 변경 뭐 이런 거좀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 네안한것 같고요. 주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바꾼다는 거. 사명 변경 뭐 사업 다각화였던가요? 뭐 아무튼 대표이사 변경하고 뭐 내용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패 걱정부터 일단 하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여기 재무제표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아마 5월 중이나 6월 정도 되면 아마 결과 나올 겁니다. 뭐 대한전선 네, 좀 빠졌죠? 뭐 증시 좀 빠져서 밀렸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할 말 없고 여기 오면 혹시라도 좀 밑에 뿍 빠지면 제가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좀 비중 많이 늘릴 겁니다. 떨어지면 네.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네. 하여튼 뭐 인수하겠죠. 인수하고 올라가고 뭐 그냥 반복 뻔한 스토리 나올 거고요. 한국가스공사 괜찮죠. 지금 한국가스공사 왠지 박스권 지금 원래 스윙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스윙이다가 박스권 매매. 근데 박스권 이제 뚫어줄 것 같아요. LNG선 아마 라마단인가요? 그 5월 12일인가? 아무튼 그때 이후 정도. 로 알고 있는데 LNG 수주 들어가고 하면 같이 탄력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스 뚫는 네, 그딱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래량도 갑자기 늘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캐치는 했습니다. 이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이제 당분간 네. 정도도 매집 에좀뭐 박스 상위권이니까 다시 빠지면 사고 혹시라도 빠지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매수 멈췄다가 돌아가다가 조정 오면 다시 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뭐 정리는 했으니까 네뭐 욕심은 없게 35만 원 정리했으니까요. 많이 올랐어요. 35만 원 정리를 했는데도 요만큼 제가 산게 25만 원이었던가요? 그요 정도 샀으니까. 네, 50% 이상 수익 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뭐, 그래도 40% 수익이 어딥니까? 어쨌든 뭐, 정리 잘 했고, 철강 쪽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목이 좀 끌리니까, 또,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이 정도면 단기 고점 아니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쭉 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좋아진다고 하니까 최소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조선 쪽 터지면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포스코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 뭐 단기 고점이니까 일단 조정 와서 노릴 수 있으면 한 정도까지 다시 빠진다거나 하면 이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20% 이거 엄청나죠?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SOL 흑전 뭐그 원자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순이익이 30% 배당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 배당은 이제 뭐안 받았지만 네 어쨌든 뭐 수익 뭐40% 냈으니까 됐죠. 한국전력 좀 올라가다가 25,000원 부근에서 좀 꺾였죠. 요 마에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샀습니다. 네, 오늘도 샀고 어제도 샀고 빠지면 살 거예요. 계속 사고 일단 목표가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조금씩 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주씩 뭐 이렇게 사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한 1억 많으면 10억 정도까지는 내좀 네, 넣고 싶은데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일단 좀 다른 데서 좀 여유 좀 되고 하면 일단 1,0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한뭐 2, 3억, 5억씩 이렇게 넣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네, 기대하면서 한국화본 네, 흐름 좋죠. LNG 쪽 네, 이제 5월 이후 나올 거니까 여기도 나름의 이제 박스권인데 생각보다 네, 스윙인데 또 흐름 자체는 이제 기울기로 보면 나쁘진 않죠.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하다가 더 올라갈 거니까 어디가 한계점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LNG 쪽 어쨌든 그 수주 나오면 저는 전고점 이미 찍었지만 네,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조선 쪽 좋죠. 해운 쪽도 좋고. 네. 그다음에 대한제분. 꼼표 일맥주. 요거를 이제 CU에서 좀 많이 늘린다고 해요. 300만 개. 네, 요런 게 있어가지고 매출 늘면 대한제분 좋겠죠. 그쵸? 대한제분 좋을 건데 일단 뭐 다시 오가기 올지 모르겠어요.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요 정도 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는 한주두주안 사고요. 좀 그래도 최소한 10주, 네, 최소 10주 이상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 좀 간만에 좀 사업 다각화 무슨 프라이팬도 만들고 패딩도 하고 진짜 이거 좀 많이 해서 생각보다 잘 풀려서 또 단기로 좀돈잘벌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원자재 식량 쪽 이슈로 해서 좀 유례없는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TC죠. 뭐 이쪽을 보면 여기 요게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죠. 여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매물 이제 이벤트 끝나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다시 디즈니 플러스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하면서 한번 뵌 적은 있는데. 뭐잘 돼서 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제 알뜰폰 때문에 네 IG 비전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GS 홈쇼핑 영업이 이렇게 좋았고 요게 이제 리테일 때문에 나오는 거고 메타버스 요거 때문에 뭐그 관련주들 뭐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딱 기폭제 딱 되는 그 순간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CJ에서 지금 스튜디움 짓고 있거든요. 스튜디움 거기에 덱스터도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메타버스 같이 엮일 거라고 좀 봅니다. 몇년 뒤면 엄청난 시장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GS 리테일 이렇게 나왔고요. 합병 7월 이게 이제 반대매매가 5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이후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비중 실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두주 갖고 있는데 반대매매가 5월 한 12일인가? 그러니까 그 하루나 이틀 전부터 해서 좀살 거예요. 다른 데좀 수익 난거좀 팔아가지고 이게 들어갈 건데 여기도 좀 SK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요게 유비벨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어쨌든 요걸로 오른 거 같진 않고, STX 조선해양 뉴스가 안 나오고 좀 특이합니다. STX 선인도 고리텔 이렇게 시너지 합병, 이렇게 5년간 1조 원 투자 좋죠.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담을 거예요. 매수 들어갈 겁니다. 조만간. 네, 좀 많이 빠져주면 저는 좋습니다. 일단 34,000원까지, 34,000원이던가요? 네, 그 정도까지 좀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U,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고, 그다음 M게임 여기 퍼블리싱 됐고, 오성첨단 자회사 여기를 활약품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FN 가이드, 네. FN 가이드도 빅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좋아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최대 주주가 화천기계 사장님이죠. 네. 그리고 BTS 사계 부분 후보. 이제는 뭐 너무 자연스러워진 그런 것 같아요. 빌보드 네, 후보 오르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 한진홍 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조선 쪽, 뭐 중공업 뭐 같이 뭐 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좀 힘들었을 분들 많은데, 보이시죠? 이것도 좀 감자해가지고 자주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조선 쪽 이제 5월부터 수주 들어올 확률 높으니까 여기도 뭐잘 보시면 급등 어느 정도는. 네, 최소한 뭐 만, 그죠, 감자는 가격까지는 와야겠죠. 미친 듯 감자 있잖아요. 얼마나 그 뼈를 깎는, 네, 그 기간을 견뎠기 때문에 이게 또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재종목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휠라홀딩스 조금 빠졌는데, 네, 요때 좀 살까 하다가 일단 냅뒀고, 한이 정도까지 혹시 좀 내려오면 좀 여기도 좀살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때좀 빼가지고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요, 뭐 조용합니다. 네, 뭐 특별히 이런 거 없고, 여기도 지금 거래 풀렸으면 꽤 올라갔을 텐데, STX랑 지금 사실 여기 인수를 했으면 STX 지금 이미 15,000원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을 텐데 좀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어쨌든 뭐좀 재무상 뭐 그런 게좀 불안해서 안한 거니까 믿어줘야죠. 네. 이제 흥국화재우, 네, 여기도 뭐좀 올라와 줬어요. 일단 뭐 우선주, 네, 여기 재종목은 여건데, 그래도 이제 이쪽이 조금 더 편해 보여서 보고는 있고, CJ 시푸드 여기 좀 사고 있습니다. 빠져주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좀씩 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5월 5일 이후 정도? 네, 다음 주 정도. 지금도 괜찮은데. 여기 좀 월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예수금 좀 윙이푸드도 지금 좀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윙이푸드 좀 살짝 단타식으로 여기서 매수한 거 수익난 거를 시푸드로 옮겨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더 빠지면 더 좋고요. 월요일 날 들어가 봐야겠네요. 클럴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 화장품 쪽인데, 윈팩도 잠깐, 네. 그리고 STX 엔진 뭐 단일가라서 요런데 뭐 흐름 좋죠. 뭐 그냥 좋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말할 건 없고, STX 조선해양 뉴스가 좀잘안 나오고 있어서 뭔가 여기도 수주 뉴스 터트리고 나중에 또뭐 이렇게 하려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관련 공시내라고 하면 뭐 그럴 때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러셀, 뭐 반도체 쪽인데 뭐 괜찮죠? 좀 빠지고 있지만, 자이글이 또 한번 이렇게 푹, 예.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자이글. 예. KPM 테크는 뭐 조용하고, 여기도 광극공사 하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SBS 쪽이니까 대선 후보 이재명 도지사랑 좀 사이 좀안 좋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아마 그 영향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대선 테마 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그냥 그렇고, 리테일 빠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4,000원대 오면 네, 매수 들어갑니다. 이제 반발 매수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빠질수록 좋은데 매집 타이밍이 오는데 이제 수익 중인 종목 좀 정리해가지고 쭉 들어갈 거예요. 뭐 홈데코 뭐 특별한 거 없고 지금 유니스는 S에너지도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이고 유니슨 같은 경우도 4,000원 아래 내려오면 매수 해서 좀 위로 좀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로 볼 때. 그리고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이런 거 수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올 거니까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빠질 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좀 많이 올랐긴 해도 조정도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SM의 소속부 변경, 우량 기업으로, 네, 우량으로 가네요. 정기요건 충족. 차트가 그냥 무난합니다. 네, 여기는 사실 잘안 보는 곳이라서 그렇고 SDN도 잘안 보고 삼성중공업도 아마 그 5월 이후에 한번 또 터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또 미친 척 한번 할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세아제강도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왔죠. 네, 뭐 일부 좀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SM라이프는 크게 한번 네쭉 갔다가 쭉 밀렸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제가 걱정해 줄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50% 가까이 40% 정도 빠졌는데 요 정도 3,000원 아래도 뭐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그 반등 근데 뭐 굳이 뭐 짧게라도 한번 수익 볼거 아니, 그 작업 잘 하시는 분들만 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타 잘 하시는 분들. 네. YG 플러스, 네, 여기 화요일 날인가? 네, 요때 샀는데 좀잘 올라가지고, 좀 친구랑 좀 같이 샀는데 친구가 더살걸 그랬다라고 했는데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5월 달에 그 방탄 앨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뭐 그때 살짝 올라오길래 좀꽤 낮은 가격에 샀어요. 했는데 좀더 빠져주면 여기도 비중을 좀 늘려보도록 할 겁니다. 현금이 지금 수익 중인 종목에서 또 이렇게 덜어서 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그리고 HMM 현대상선이죠. 여기도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여기가 전환사채인가요? 그뭐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언젠간 한번 악성 매물처럼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또 수익 중이시니까 더 올라갈 5만 원까지는 제가 왠지 뭐갈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 뭐 올라가도 사실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제 그 없는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악성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잘 보시고 그때만 작업하셔도 생각보다 수익 괜찮을 수 있으니까 없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니커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걸로 네. 닭개 육고기 이런 거좀 이슈 있는데 여기는 조용해요. LG화학이 크게 한번 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까지는 또 어떻게든 갈 거니까 빠지면 사면 된다.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쉽죠. 이런 것도 피코도 한번 올라갈 것 같았는데 수소 쪽 얘기 나올 때까지 일단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ESS 이쪽에 같이 들때 연결될 거니까 STX 중공업보다는 아직 지금 뭐그 와트수가 더 높은 제품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버스가 2000 넘었네요. 이런 엔게임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한국 컴퓨터가 가끔씩 좀 미친 척하고 이렇게 꽤 많이 올랐는데 15%까지 네. 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네. 빼려고 이렇게 들어올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직까지 추세는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성첨단도 왠지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 호가찬 차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좀 빠졌는데, 아, 유비블록스 아까 있었죠? 소속부 변경도 있고, 네. 아까 뉴스 나왔었던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이브, 이제 방탄 새 앨범 나올 거니까, 25만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요. 일단 빠지면, 요관에서 매집. 그리고 매도는 30만원까지 왠지 갈것 같긴 한데,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25만원 바닥으로 그냥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어느 정도 롤링은 있을 수 있다. SK텔레콤도 이제 좋아질 건데, 이제 여기도 뉴스는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AD캡스 GS25화 이렇게 한다. 모인 편의점. 이런 거. 데이터 플랫폼, MOU. 그 다음에 이런 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거 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의료 쪽도 가겠다는 거죠. 이게 분리될 거니까, 그 좀, 어쨌든 좋아지긴 할 건데, 좀 어느 정도 살짝 조정 왔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밀리면 살 거라서 저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인 프라코어는 짧게 보면 11,000원에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루멘스가 좀 마이너스 됐어요. 1420에 산것 같은데, 봐서 좀더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냅두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특별히 판단하긴 그렇고, FN 가이드도 만 원까지는 가주는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 원까지 찍을 확률 매우 높으니까 빠지면 매수. 여기는 뭐 조정 중, 패노션, 좋습니다. 여기도 좀 빠졌지만, 토스에서 받은 한주 매우 좋고요. 더나인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에서 34달러였던가요? 거기 왔다 갔다 확률 높으니까, 그냥 그 구간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미증시라 좀, 어렵겠지만, 네. 20달러 이하에서 사시면, 20달러 초반이나 사시면 단기 수익 보고 괜찮고요. 삼성전자 향후 좋아질 거니까 쫄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7만 원대 혹시 오면 좀 비중 많이 늘려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좋아질 거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